뭐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몰래 온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같이 즐긴 모습 보니까 저희도 힐링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 소감을 잠깐 짧게라도 네네.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실. 네. 즐거워요, 여러분? 좀 시원하죠? 안 시원해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안 시원하다는 거예요? 추워요,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더워요? 아, 덥다고요? 와. 지금 저는 딱 땀도 나고 바람도 솔솔 부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우리가 멘트하고 들어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곡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마지막 곡 끝까지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다 맛있는 거 항상 꼭 챙겨주시고 아프지 말아요 여러분. 알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저희가 진짜로 뭔가 콘서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아까 수영이 말한 것처럼 빨리 콘서트를 하고 싶고 뭔가 어린이가 우리 엑소가 이렇게 같이 있는 그 공간에 그곳에만 머무르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그래요. 이렇게 믿을 사람들끼리만 믿고 자꾸 그 공간에서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노래하고 춤추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제 마음은 엑소엘이 너무 좋다고. 아까 뮤직뱅크 사놓은 그 애니들한테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졌어. 대단했어. 일단 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조금 삶을 벌리자. 싫어? 가까워지고 싶어? 그 애들 소리 질러! 원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진 거야? 네? 힘낼 수 있어요? 우리 파워로 활동하는데 힘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또 엑소의 콘서트도 이제 준비되고 그 연말 시상식 여러 가지 기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 행복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사랑해요. 목소리가 참 작아요. 네? 그게 맞는 말에 목소리가 크겠어. 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느끼는 건 오늘 생각보다 사람이 되게 많이 왔다.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왔고 생각보다 역시 롯데 면세점. 네, 이분이 비즈니스맨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신 분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또 남성분들도 이제 형님들도 그 다음에 우리 아우분들도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저희 엑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네, 엑소는 남녀분 불구하고 모든 분들한테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네, 이번 추석 연휴 길죠? 일단 그때 아파서 휴가 제대로 못 보내지 말고요.
그 전에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환절기라 감기도 되게 유행이에요. 감기 조심하시고, 추석 연휴 정말 행복하게 가족들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말이 벌써 나와버려서. 네, 여러분 오늘 재밌으셨어요? 많이 기다렸죠? 정말 멤버들이 앞서 말했듯이 정말 이렇게 한 공간에 너무 좋네요. 콘서트가 빨리 기다려지고 있어요. 저거 기대 안 돼요? 고생만 하자 왔을까요? 벌써 시간이 많이 늦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딱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차 조심! 차 조심 꼭 하시고, 차 조심하세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애리들, 너무 이쁜 애리들, 남자 조심! 자, 네. 잘생긴 남자는 누구예요? 우리 남자는 똑같아! 저요? 잘생긴 남자들이 있다! 그럼 우리 애리들이 빨리 가! 그분에게! 여자 세 번째는 간단해요, 여러분. 건강 조심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저희 이치현 선생님 이런 분들 잘 계시나요? 네? 잘 보시나요? 일단 무대가 저희 끝까지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멀리 계시더라도 얼굴 가까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오신 게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까이 모든 와주신 분들이나 여기 모든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롯데 패밀리 콘서트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무튼 저희 이제 엑소 무대가 앞으로 한 개 남았는데 뭔가 아쉽죠? 아쉬운 만큼 더 재밌게 놀아야 되잖아요. 저희 타이틀곡 노래 이렇게 파워인 만큼 마지막 파워를 짜내가지고 재밌게 놀아봅시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피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진짜 큰 곳에서 엑소를 내는 분들, 그리고 대중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같은데, 롯데맨스점 덕분에 진짜 롯데 콘서트를 이렇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저희 1등 했어요! 너무나도 좋은 진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요즘 가을이 이제 진짜 하늘 보면 가을이 됐는데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집에 돌아가실 때도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였는데 그거를 저기서 하고 다른 얘기를 생각하면 또 여기서 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모든 멤버들의 생각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마침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 앞에 이렇게 안개가 끼네요. 그래서 되게 오늘 이렇게 짧지만 공연을 하면서 진짜 콘서트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좀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새로운 콘서트를 하잖아요. 콘서트가 기대가 되게 많이 되고, 또 방금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롯데 패밀리 콘서트를 통해서 딱 좋은 시기에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그리고 지금 파워 활동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같이 파워 드리면서 힘 내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호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수호를 말씀드리고 감사드리고 많은 고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수가 101번째 1위를 했는데요. 다 SL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멤버들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또 스케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감기가 걸리거나 뭐 어디가 좀 아프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 멤버들이 그래도 무대 너무 서고 싶어 해요. 다 엑소의 여러분들 힘을 받아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사실 무대 밖에서 있을 때보다 무대 올라왔을 때가 더 힘이 나거든요. 엑소의 덕분에 이렇게 저에게 항상 힘을 주는 엑스웰에게 이번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컴백했죠. 저희 이번 타이틀곡 이름 뭐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드리기에 돌아온 엑소 타이틀곡 파워 드려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